안녕하세요. 성우 김연우입니다. 주인공 페넬로페 에카르트 역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오디오 웹툰 형식으로 여러분께서 소리까지 더해서 좀 더 생생하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텀블벅 꼭 잘 돼서 작품을 정말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성우 장민혁입니다. 각오. 네, 각오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이 작품에 임할 때 두 가지 묘한 감정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차남 레널드 에카르트 역을 맡은 성우 남도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무게감을 느끼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껴서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더더더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꼭 여러분께 본편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칼리스토 역할을 맡은 성우 이호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은 저희를 먹여 살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6기 성우 김민주입니다. 이클리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노라 하시는 성우님들께서 또 참여하시고 만족스러운 결과물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네, 열심히 제가 현생 갈아 넣어서 작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 5기 성우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로맨스 판타지 작품을 여러 작품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좀 신선한 소재인 것 같고 빈터라는 역할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넬로페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도 많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보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작전을 짜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모든 첫째들이 다 그런 게 있을 텐데 되게 책임감이 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좀 쌀쌀 맞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제일 페넬로페를 제일 싫어하는 핵심 인물이 아닌가 좀 얄밉게 굴고 뭐랄까 좀 다혈질이고 좀 버럭버럭하는 것도 있고 좀 처음에 아 저 이렇게 비호감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 많이 바뀔걸요. 일단 돈이 많고요. 황태자고요. 금발이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싸움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 한 명 정도는 거뜬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감무쌍한 캐릭터입니다. 조금 강아지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에 조금 했거든요. 근데 점점 알아갈수록 이제 강아지보다 약간 좀 늑대에 가깝지 않나. 뭔가 지켜줘야 되는 강아지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클리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면의 성격을 띠는 것 같아요. 괴짜 같지만 착한 것 같고 또 주인공을 아끼지만 차갑고 걱정이지만 기대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고 명문대 수석 입학을 택하겠습니다. 그거는 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거고 정말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재벌과 입양은 좋은 것도 많은데 굉장히 다른 세상에 가게 되는 거라서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재벌이면 제가 상상하는 재벌이겠죠? 네. 그럼 재벌 아닌가요? 네, 아직 제가 재벌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재벌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외동 아들이고요. 20대 때 연상만 만났습니다. 지금도 뭐 나이가 조금 더 들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연상이 더 좋아요. 나란히 가거나 끌려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랑해 누나. 저는 후자를 뽑을 것 같아요. 전자는 맘상이에요. 네, 마상 입기 쉬워요. 후자는 같이 뭘 하든 저도 부족하니까 같이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뭐든 할 수 있는데 전자인 사람들한테는 제가 많이 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무섭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갔고 호감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도 네. 이클리스를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렵네요. 마법을 좀 써보고 싶긴 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흑마법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고요. 모든 걸 다 파괴해보고 싶어요. 장난이고요. 재밌게 봐주시는 독자 여러분, 오디오 웹툰으로도 더 풍성하게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텀블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작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만 적혀있던 부분이 음성 연기로 살아날 때 그 웹툰 원작은, 그 원하는 그 그림은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내는 게 한국 성우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본편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재밌는 이야기 다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담을 잘 좋은 긴장감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작품 진짜 열심히 잘 만들 테니까 저희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기존에 좋아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즐겁게 청취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작품으로 꼭 만나요. 안녕.